도원결이라고 하면은 복숭아밭에서 결의한다 라는 뜻입니다. 이것은 유비와 간우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서로 위영제를 맺었던 것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.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. 관군을 모집하는 그 방이 붙었습니다. 그것을 보고 유비가 나라를 걱정하면서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. 장비가 그것을 보고 사나이가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지 무슨 탄식을 하는 것입니까? 두 사람은 같이 술집에 가서 술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. 근데 마침 옆에 있었던 관우도 같이 끼어들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나중에 서로의 뜻이 통해서 위영제를 맺자라는 얘기가 돼서 그들은 장비의 집 뒤에 있는 복숭아밭으로 가서 위영제를 맺게 됩니다. 그리고 이후에 30년이 넘도록 서로의 의리를 지켜나갔습니다.